여기가 무인산 공원 입구입니다. 입구. 아침 이른 시간인데 외국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좀 오고 있어요. 여기 앞에가 무이산 이렇게 있습니다. 무이산. 무이산은 이제 산도 아름답지만 특히 주의 선생, 즉 주자 님에 대한 그 유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습금평 시진핑 총서기가 무이산에 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인데 신분증을 저렇게 넣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을 저렇게 넣어야 합니다. 상당히 외국인들한테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여권을 끄집어 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야 되죠. 불편합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고 있어. 여기가 무이산 지금 관광지 입구인데 관광지 입구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쪽 곳이 여기서는 그 서틀 버스를 타고 저녁을 구경으로 다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이서원 쪽으로 먼저 갈랍니다. 무이서원은 주자께서 50년간 공부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아, 저 멀리 대왕암이 보이네. 아, 여기서 이제 관광차 남쪽 역입니다. 남쪽 국가공원 이렇게. 아, 천유봉으로 해서 가는 차네. 자, 여기가 중국 분들하고 같이 탔으니까 중국 분들 뭐라고 하는 소리가 나네. 이게 중국말입니다. 아, 이렇게. 자, 아이고, 뭐. 여기가 숲속. 자. 저, 천유봉도 한번 보기가 좋대. 여기는 지금 바로 천유봉으로 가는 길하고 무의정사로 갑니다. 주자께서 공부를 가르친 무의정사로 가는 길인데 영암향교에서 오셨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주자상에서 영암향교 정교님을 비롯해서 장인님들입니다. 장인님. 여기가 항상 주자께서는 강의를 할 때 바로 공자상을 뒤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배를 한다, 공자님한테는. 지금 백록동 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지모.
만세 종사가 보이고 인지당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갈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찍습니다. 시작되는 건데 이학으로서 학문의 마룻돌 베들포 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학으로서 유학이라는 저 학문의 베들포를 정 바로 세운다. 이게 이제 주자의 핵심인데 이제 이 주자 선생의 이학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태계 선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계 선생과 주자 선생은 이와 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와 기를. 근데 그 뒤에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것이 자, 이학 정종이라. 이학이 어디를